도착했습니다. 어?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성스러운 빛이요. 길을 비춰주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랍니다. 위대한 성녀의 도시 카르니아입니다. 우선 주교님부터 뵈러 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저기 봐. 소문의 그 아이인가 봐. 성녀 카리님의 재림이란 게 사실일까? 그대에게 치유를. 건강에 부여해서 기쁘군요, 멜리사 사제. 그대에게 기적을. 귀환을 보고 드립니다, 주교님. 그리고 이 아이가 기적의 아이입니다. 오, 이 아이가. 그대에게 카린님의 가호가 있기를. 우린 루디를 찾고 있어요. 성녀애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당신이 렌님이군요. 안심하십시오. 제 딸 코제트가 모든 걸 도와드릴 겁니다. 카르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가워. 주교님, 이단자들을 압송해왔습니다. 이놈들을 지하 감옥으로. 무리한 놈!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시지 않느니 어서 물러나라. 죄송합니다. 먼 길을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멜리사 사제, 이분들을 편한 곳으로 모셔드리게. 준비는 다 되었나? 계획대로 흑의 사제단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마녀다. 성녀를 사칭하는 마녀야. 당신들은 뭡니까? 네! 피넬! 이놈들 무슨 짓이야! 성녀의 도시 카르니아라더니 어째서 이런 놈들이 날뛰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방금 전의 습격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코제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이 습격하기 전에 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나쁜 기운은 없어 보이는데 어쩌죠, 렌? 여기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 일단 따라가보자. 멈추십시오! 숲은 위험하니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주교님의 엄명입니다. 긴급한 용무입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통과를 허가해 주십시오. 아무리 멜리사 사제님이라 해도 주교님의 명을 거역하실 순 없습니다. 물러서십시오!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이네. 케이드, 너도 햇병아리 때는 저랬냐? 까불지 마라, 루키. 저자들은 지금 우리 공격할 태세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통과를 허가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더 이상 접근하시면 무력으로 제압하겠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아무리 코제트님이라 해도 주교님에 대한 반역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표 설정. 공격을 개시합니다. 성녀회 경비병을 적으로 돌리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
성녀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곧 아시게 됩니다. 서둘러 이곳의 경비병을 돌파해야 합니다. 코제트님, 멈추십시오. 주교님의 화가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목표 제설점, 공격을 개시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린 루디를 찾으러 온 거잖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 일이 끝나면 루디를 찾을 수 있겠지? 비밀코드 042, 카르니아 재건 작전. 해당 프로세스 종료 후 루디의 정보를 뭐지? 제공합니다. 무슨 재단처럼 보이는데? 어둠의 신 네스트라의 석상이라니. 어째서 저런 것이 이 신성한 숲에. 마녀를 제물로 바치자. 예, 신성한 재단을 더럽히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엘레나를 섬기는 우매한 자들아, 네스트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현재 성녀의 내부에서 네스트라를 섬기는 자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백의 사제단이 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요. 당신의 동료들은 모두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그곳은 끔찍한 죄를 지은 자만을 가두는 곳입니다. 지하 감옥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 갇힌 제 동료들과 만나야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제트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인간미가 없다고 할까? 그건... 4년 전 저는 큰 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법학회의 연금술사 알프와 마도 공학자들은 제 몸을 개조하여 사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코제트는 어째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마법학회는 전부 성녀이를 지킬 수 있는 전투 능력과 논리 회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성녀회와 카르니아가 위험에 빠진다면 전력으로 대응할 것. 이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 전투 능력으로 주교가 타락시키고 목표인 지하 감옥에 도착합니다. 이봐, 교대 시간 좀 지키라고. 배고파. 누구냐? 주, 즉시 경비병을 제압하십시오. 백의 사제단이 감금된 구역은 이쪽입니다. 살벌한 곳이네. 이런 곳에 성직자들을 감금하다니. 성묘회가 어떻게 이런 짓을... 어? 멜리사잖아? 나 여기 있다고! 빨리 좀 꺼내줘! 세레나님! 세레나님, 어째서 이런 곳에 갇혀 계신 거죠? 다 멜리사 때문이야. 주교에게 서신 나부랭이를 전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주교의 집무실에 서신을 두고 나오다가 주교와 악미의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어. 성수라는 건 파괴석과 붉은 얼음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마약이야. 그걸로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왔던 거라고. 그럴 수가. 파괴석이라뇨?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주주가 말했던 게 사실이었어? 저게 무슨 소리지? 투기장이야. 해방군 리더를 잡아와서 오늘 투기장에 내보낸다고 했거든. 해방군의 리더면 주주잖아. 우리 때문에 잡혀왔는데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어서 구하러 가죠. 혼자 있긴 싫으니 나도 같이 갈게. 좀 무섭긴 하지만. 너흰 웬 놈이냐? 비켜! 우리 바쁘다고! 침입자를 제압해라! 적이 너무 많아! 돌아가는 길은 없을까? 투기장으로 가는 길은 이 길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네. 빈둔의 검사? 이건 누구야?
투기장의 챔피언입니다. 그래? 은둔의 검사라.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호칭이잖아. 아론! 그 이겨너를 죽여라! 미친 마녀를 죽여! 야! 방해꾼이! 상관없다! 너희들도 함께 죽여주마! 너희는 놈들이 여긴 왜 들어온 거냐? 주주! 우리가 구해줄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아느냐! 잘못을 되돌릴 순 없지만 더 이상의 희생은 막고 싶어. 우리에게 기회를 줘.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 내 녀석들의 도움은 받겠다. 하지만 너희가 했던 짓은 결코 잊지 마라! 경비병 다수가 접근 중입니다.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나가자!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거라고! 누가 들으면 어느 나라 공주님이신 줄 알겠네. 이쪽이다! 놈들이 죄수와 함께 도망간다!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 끝도 없겠어! 여기서 나가야 해! 포기해라!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수가 너무 많아! 코제트의 배신자! 주교님께서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위협 폐지. 개시. 배제 완료. 우와... 이런 시즈가... 코제트! 이제부터 배양시설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양시설은 이곳 환상숲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서 안내해 주세요. 우린 주교님의 악행을 막아야 해요. 잠깐! 나는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줘야지! 설마 카르니아 최고의 가수를 이렇게 위험한 곳에 버려두는 건 아니겠지? 이대로라면 세레나의 노래를 들어줄 청중들도 없어질 거예요. 세레나, 우리와 함께 싸워요. 귀찮은 건 딱 질색인데. 대체 주교님이 언제부터 이 일을 진행해온 거죠? 전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2년 전 흑마법 연구탑에서 저를 온전한 인간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주교님께 접근해왔습니다. 흑마법 연구탑은 3명의 마법사를 주교님께 보냈고 그때부터 주교님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양시설에서 성수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한 거죠? 악미야. 더러운 일은 그놈이 다 했어. 특히 파괴석을 모으는 일은 몸소 나섰더라고. 아, 지독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제조 과정에서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 발길이 드는 곳에 지어야 한다고 했어. 이제 다 온 거야. 모든 레버를 반대로 돌리면 기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이런 짓을 하다니 참으로 무례한 분들이군요. 코제트 양은 저와 함께 재단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버님께 용서를 빌어야지. 모두 괜찮아? 렌, 악미가 재단으로 코제트님을 끌고 갔을 거야. 서둘러 그곳으로 가야 해요. 악미, 수상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런 짓을 해오고 있었다니. 놈들이 다 마녀 일당이다. 피네, 내 뒤에 숨어. 네스트라께서 우리를 아우하신다. 코제트, 무사해야 할 텐데
이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흔적인데? 재단에 모여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 소녀는 마녀다. 마녀는 악, 정화해야 한다.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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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악의 추종자들을 정화하라! 이 모든 건 너를 위해서란다, 내 딸아. 코제트!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모두 내 딸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정화하라. 정화하라. 느껴져. 그 힘이. 내가 해볼게. 그래, 그만. 더 이상 힘을 쓰면 은폐 마법이 깨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다간 은폐 마법이 깨지고 맙니다. 하지만 난 모두를 지키고 싶었어. 피네, 한 번 깨진 은폐 마법은 다시 걸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턴 꼭 조심하셔야 해요. 응, 앞으론 조심할게. 이봐, 혼나기 싫으면 주교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주교는 대성당에 갔습니다. 주교님과 코제트를 쫓아가야 해요. 대성당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요. 저를 따라오세요. 놈들이 여기까지 들이닥치면 어쩌지? 저희를 믿으십시오, 주교님. 인간은 역시 나약해. 차라리 잘 됐어. 여기서 피네를 처치해버리자고.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 코제트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단 말이다. 코제트, 모두 널 위해서란다. 지금이야말로 너의 힘을 발휘할 때야. 너도 함께 싸워라.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약 2.5%입니다. 포기를 권유합니다. 벌칙한 것!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관계성 해제로 인한 명령 권한 상실. 자율 모드로 전환합니다. 우리가 추격해올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정문은 위험해요. 다른 길을 이용하죠. 마녀 일당이다!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사제들만이 사용하는 비밀 통로가 있어. 죽여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거야. 죽여님! 놈들이다! 코제트, 어서 놈들을 막아라! 이게 무슨 짓이냐, 코제트? 관계성 부정으로 인해 당신의 명령 권한은 해제되었습니다. 엘레나님을 대신해 당신을 응징하겠습니다. 인간들아, 네스트라님의 성은을 내려주마. 이 녀석들 서큐버스여서? 모두 조심해! 언니, 넌 인간들이 우리 임무를 망친 걸 신경 봤어? 이건 머리매가 유능성이 없니?
그냥 다 죽이면 되잖아, 이 바보야. 동생들아, 제발 집중 좀 해, 집중! 뭐야, 이 박쥐 같은 것들은! 진짜 시끄럽네! 젠장! 이럴 수가! 돌아와! 나와 한 약속을 지켜줘! 상황 종료. 어? 무슨 짓을? 붙잡아요! 코제트,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와주지 않았다면 제 임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행이야. 원래 카르니아에 온 목적이 이건 아니었지만. 기밀 코드 042. 카르니아 재건 작전 완료. 루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하 투기장의 선수 대기실에 있는 은둔의 검사가 바로 루디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교님을 추격합니다. 랭, 행운을 빕니다. 아, 은둔의 검사가 루디였구나. 뭐라고? 주교는 도주하였습니다. 예상대로야. 찾은 건가? 글쎄, 그건 나도 궁금한데. 날 속이는 거라면 넌 죽는다. 그것 참 기대되는데.